자, 올림퍼스 1 내신 대비 자료입니다. 11강의 첫 번째 문제, 수능 어나리시스입니다. 여기 보면 ABS라는 게 나와요. Anti Lock Brake System. 자동차마다 많이 달려있는 시스템인데, 당시에 있었던 과거에는 ABS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ABS 시스템이 도입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마구마구 밟는 거죠. 우리 브레이크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하를 들게 하는 건데, 이 안티 락 브레이크니까 브레이크를 잠깐 밟아도 잠깐 떼주고 붙이고 붙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동차가 가다가 바퀴가 딱 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다가 잠깐, 미끄러지다가 잠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잡아줬다가 잠깐 풀고 잠깐 풀고 해주는 게 바로 ABS예요. 그래서 훨씬 더 구동 거리가 짧은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기술력인데, 기술력을 넣었더니 요 ABS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운전을 어떻게 했다? 네, 어떻게 했다? 적혀 있는 대로 무자비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성능을 믿고 더 맘대로 운전을 했다는 거죠. 도로에서 있는 스포츠카들이 운전을 팡팡팡팡팡 해서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되게 오래된 포니 이런 거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차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막 밟고 가지만 아닐 때는 더 오히려 조심하더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In an experiment in Germany, 독일에서의 한 실험에서 for the fleet of taxi cabs in Munich. 전치사구가 여러 개 이렇게 쭉 나왔을 경우는 묶어주고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뮌히, 우리가 알고 있는 뮌헨이란 도시, 독일 아래쪽에 있는, 남부에는 뮌헨에 있는 택시캡, 택시들의 플릿. 원래는 함대란 뜻인데, 택시 부대 혹은 택시 한 회사 정도의 일부가 was equipped,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with anti-lock brake system. 근데 이 ABS를 모를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콤마를 적어주고 동격의 콤마로 볼수 있죠. ABS가 뭐냐면 당시의 기술적 혁신인데, 그 혁신은 that vastly improves braking. 상당히 브레이킹을 향상시키게 되는,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바로 기술적 진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에 improve에 S 붙어 있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다음 넘어가 겠습니다. The rest of fleet, 택시들 나머지는 was left unequipped. 남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남겨졌느냐? 그렇죠. 장비가 없는 상태로 남겨졌죠. 그리고 그두 그룹은 were placed under careful and secret observation for 3 years. 거의 3년간 비밀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상태로 태워졌습니다. You expect the better brakes to make for safe driving. 아마 당신은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You would expect 뭐라고? 아마 아무래도 좋은 브레이크가 to make for driver safe. 더 좋은 브레이크가 안전한 운전하는 상태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 however, that is exactly opposite of what happened. however부터 체크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으로 연결사 추론이기 때문에 however가 정답이었던 글인데요. however부터 출발하는 글은 위에 있는 내용의 예상과 실제 발생했던 것을 갈라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볼수 있어요. 내신 기간에 시험 공부할 때는 지문을 막 우리 달달달라고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하시고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외워주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여러 번 읽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나눠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외워두면 훨씬 더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걸 외우셔야죠. That is exactly the opposite what happened. 실제 발생했던 것의 정반대였습니다. Giving some drivers ABS. 어떤 운전자들에게 ABS를 주는 것은 made no difference at all. 자동차 운전 비율에, 사고 비율에서 전혀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계속 차를 이상하게 밟고 계속 자동차를 뭐 심하게 몰테니까 ABS가 조금 잡아봤자 그래도 사고율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은 turned them into markedly inferior drivers.
그들을 그야말로 열등한 운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등하다는 것 자체는 맥락상 운전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잘 안 달아, 안 가로. 그러면 조심조심 운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전하겠죠. 근데 탁탁 서는 거야. 그럼 어때? 막 마음대로 밟고 다니는 거지. 뭐, 야, 나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They drove faster, they made sharper turns. 더 빠르게 운전했고, 더 날카롭게 회전했습니다. They brake harder. 더 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They were not used to reduce accident. ABS 시스템은 사고를 줄이도록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한번 해석하고 요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Be used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에다가 보라색 밑줄,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이 녀석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많이 있죠. 특히 be used 다음에 to까지 똑같이 생겼어. 근데 ing를 갖다 써요. 요런 예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지죠.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란 뜻. 이 문장은 사고를 줄이는 데 익숙한 게 아니죠. 그래서 ABS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필기하시고 문법으로 낼 수 있는 구조 돌아옵니다. 대신에 instead the drivers 운전자들은 used additional element of safety to enable them to drive faster and more recklessly without increasing the risk of getting into accident 라고 적혀 있죠. 문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The additional element of safety 입니다. 운전자들은 대신에 추가적인 안전의 요소를 썼다. 이것이 지칭하는 바를 써라 라고 하면 바로 ABS 시스템 혹은 ABS라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안전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썼는데 뭐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좀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무자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의 요소를 썼습니다. Without increasing their risk of getting into accident. 사고에 들어가게 되는,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increasing이나 risk, recklessly, faster 같은 단어들도 어휘 추론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차가 좋으니까 더 맘대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운전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우리 이 글도 시험 대비하는 도록 잘 준비하시도록 하고요. 논리적인 연결고리, 여기 있었던 글을 갈라주고 있는 부분들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0강 수능 애널리시스 진행해 보았습니다.